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앗을 뿌리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그것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일부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곧 싹이 트나 그곳의 흙이 깊지 못하므로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 시들어버리니라. 또 일부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리니라. 그러나 일부 비옥한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로 열매를 맺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찌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되나 없는 자는 가진 것조차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성취되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고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나니 그 때문에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보고 귀는 들음으로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했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했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귀 기울이라.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가로채 가나니 그는 곧 길가에 뿌려진 씨니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이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를 당하면 곧바로 실족하는 것을 말하니라.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또한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숨막히게 하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를 말하느니라. 그러나 비옥한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으니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